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RD5900이라는 드라이버, 그러니까 아카 시리즈죠. 정말 편안함과 쉬움, 그런 걸 추구하는 드라이버에서 정말 오로지 직진성만 보면서 만들어냈던 RD5900이라는 드라이버, 정말 똑바로 가나요? 하면서 시타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골프클럽은요, 여러분이 똑바로 쳐야 똑바로 갑니다. 와우. 그래서 그런 걸 증명을 할 때는 본인이 원래 치던 클럽과 RD5900을 비교했을 때 직진성을 비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잘못 치는 건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상해주는 능력이 어떻게 뛰어났느냐, 거기에서 이제 확연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6000이 한 개치인데 5900까지 뽑아낸다? 아, 요즘 많이 놀라운 거였죠.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드라이버는 같은 아카 시리즈인데 이번에는요, 정말 MP518 드라이버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져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MP518 드라이버를 2019년도 말에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520 드라이버를 접했을 때 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신 트렌드도 많이 접목을 시켰고, 그리고 아예 성격을 규정 짓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 클럽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이 MP520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RD5900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같은 아카 계열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 RD5900, 여기 있는 녀석이 MP520 드라이버예요. 벌써 바닥부터 틀리고, 그 다음에 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RD5900은 딱 직후반 가운데 있죠. 그런데 MP520은 완전히 힐 쪽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물결 무늬 같이 이렇게 홈을 좀 파놨는데, 이걸 뭐 일자로 파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파놨네. 뭐가 이렇게 파진 게 많아. 그런데 지난번에 RD5900에서 파워트렌치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 라인 있잖아요. 그 파여진 부분이 딱 줄어들었다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되는 그 탄성을 만들어낸다고 한 건 거의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시리즈라고는 하는데 아예 이름도 달라, 성격도 달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RD5900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드라이버를 살려야 돼요. RD5900과 친구는 FF247이에요. 그래서 FF247 성능을 발휘하려면 일단 페어웨이를 지켜줘야지 쫙 아연이 날아가는 걸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진성으로 일단 티샷을 살리자! 이제 그런 취지라면 이 MP520 드라이버는요, 철저하게 하이 드로우를 쳐서 쉽게 비거리를 만들자는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솔 부분을 보면 안쪽에 추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무게가 있으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그러니까 헤드가 쉽게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 트렌치가 있는 특징을 가진 클럽들은 이 저항을 좀 줄이겠다는 뜻인데, 그 저항을 줄이는 그 의도가 비스듬히 만들어져서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서 드로우를 자연스럽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MP 시리즈의 드라이버는 그냥 뭐 10도면 10도, 9도면 9도 딱 정해놓고, 레귤러, 뭐 SR, 뭐 S 정해놓고 그냥 이거 쳐! 그럼 똑바로 가게 해줄게! 이런 일방적인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출시된 MP520 드라이버는요, 정말 골퍼와 타협을 하겠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뭐 요즘 렌치를 쓰는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많죠. 역시나 이 드라이버도 렌치로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풀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트라젝토리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적용한 이렇게 샤프트를 교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돼서 8가지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프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그리고 이 위치에 따라서 하이드로우에서 로우 페이드까지 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발휘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MP520 드라이버는요, 여러분들께 구입 후 한 달 동안 이 샤프트를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한 영수증만 첨부를 하시게 되면, 아니면 구입했다는 기록만 있게 되면, 이 샤프트를 레귤러를 샀는데 아 레귤러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SR로도 바꿀 수 있고 S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온오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레벨이 라보 스펙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로디오도 있지만 로디오는 뭐 최상급의 그 샤프트의 단계라면 이 온오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라보 스펙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샤프트로 10만 원만 더 추가라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데, 와,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특징에 맞게끔 피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니까 이 뭐 MP520 드라이버는 정말 할 게 많겠죠? 그리고 이 헤드 뒤쪽에 보면 이 추의 무게를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진성을 더 강조를 할 거냐, 아니면 헤드를 갖다가 좌우로 돌리는 거를 더 강조를 할 거냐라는 것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뭐 좋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골프를 치는 걸 즐기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다 제공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게 스크류를 잠글 때도 그냥 다 잠겼네가 아니라 빡빡 소리를 두 번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딱딱 소리를 들으면 잘 잠궈진 겁니다. 그리고 이 MP520 드라이버에는 스무드 킥이라는 샤프트의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킥 포인트를 팍 줘서 내 힘이 아니라 샤프트에 의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이와 테크놀로지. 해서 다이와는 세계 최고의 낚싯대 제조 회사 아닙니까? 그 기술을 샤프트에 접목을 시켜서 이 굉장히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칠 수 있게끔 맞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또 S 샤프트를 받았는데 S는 56g, 그다음 토크는 4.7. 그런데 RD5900은 어땠어요? 47g에 그리고 토크도 3점대. 단단하면서 가벼운 샤프트였다면 이 MP520은 그냥 보편적으로 부드럽게 탕탕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샤프트를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샤프트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쳐보시고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립은 골프프라이드사에서 투어벨벳 러버 그립을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온오프라고 써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쳐봐야 되겠죠? 쳐본다면 RD5900보다는 막 확 퍼져가지고 좀 뭐 헤드하고 샤프트가 조금 짧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평범한 그런 드라이버 형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치고 나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제가 스윙은 옥1으로 해서 번쩍 쿵으로 스피드를 일관되게 낼 수 있는 스윙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쭉 뻗어나가는데 드로우가 제 스타일에 맞게끔 드로우가 걸려요. 제 스타일에 맞게끔 편합니다. 뭐 물론 제가 리뷰 전에 이 클럽을 쳐봤겠죠. 상당히 많이 다뤄봤는데 이 RD590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클럽은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좋네, 그런 느낌이네 정도의 느낌. 그래서 가고 또 번쩍 이렇게 치면 가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샷 결과를 준다면 RD5900은 약간 우측으로 출발하면 그냥 쭉 앞으로 나가고 좌측으로 출발하면 쭉 앞으로 밀고 나가는 직진성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클럽이라는 사실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직진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앞에 가운데 뒤에 마저도 어느 정도 똑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데 이 MP520은 비교적 끝에 쪽에 맞으면 RD5900보다는 이 방향성을 보장해주는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클럽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아래쪽에 솔 부분에 파워 트렌치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면서 공기 저항을 우측으로 인해서 아웃으로 칠 때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클럽이기 때문에 옥스윙에는 정말 최적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번쩍 우측으로 가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MP520 드라이버는 하이 드로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클럽이기 때문에 목 선생한테는 정말 최고의 클럽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로우를 친다고 하는데 너무 왼쪽으로 감기거나 약간 우측으로 밀린다거나 직진성이 필요한 분들은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RD5900으로 가셔야 돼요. 이 클럽은요, MP518보다도 지금 비거리가 한 5야드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이 지금 파워 트렌치잖아요. 이제 온오프 클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접어졌다가 팍 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길이보다 20%가 늘어났어. 예전에는 한 요 정도만 됐다면 양쪽 라인을 훨씬 깊게 넓게 파서 수축과 이완이 굉장히 넓게 그리고 힘을 크게 받을 수 있게끔 이 위에 크라운 부분에도 넓게 배치를 하면서 탄성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편해요. 자, 보고 그냥 이건 편해요. 그냥 제가 드로우 치는 시 그냥 쭉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뭐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를 주죠. 그러면 저는 이제 MP520 드라이버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MP520 페어웨이 우드 MP520 유틸리티 클럽인데 자 이건 뭐 사실은 제가 왜 이걸 갖다가 함께 진행을 했냐면 같은 패밀리입니다. 같은 기술이 적용이 됐고 다만 아래쪽에 파워 트렌치를 갖다가 드라이버는 세 줄을 넣었다면 이건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두 줄만 넣어놨고요. 역시나 20% 수축과 이완이 되는 가로형 파워 트렌치를 늘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디자인은 똑같아요. 드라이버하고 이 우드하고 유틸리티 클럽이 이 패밀리처럼 같은 느낌을 주게 되어 있는데 MP518 시리즈와 차이가 뭐냐면 MP518 때 느낌은 좀 편하긴 했지만 이 앞쪽에 은색이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게 출시됐을 때는 이 에이밍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좋다라고 했는데 다소 실외에서 플레이를 할 때 그쪽이 이제 눈부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좀 페이스가 딥 페이스처럼 느끼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페어웨이 우드를 치진 않았습니다. 페어웨이 우드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클럽은 쓰진 않았는데 이번에 출시된 그 MP520 시리즈는 아예 색상을 갖다가 이 네이비색으로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을 채택을 했고요. 다만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버에도 같이 나와 있는 요 파워 트렌치 있잖아요. 요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넓혀놨기 때문에 은색으로 굳이 배치를 하지 않아도 에이밍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디자인을 해놓은 게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5도짜리 페어웨이 우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15도, 3번 우드죠. 3번 우드인데 자 이렇게 깨끗하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잡은 다음에 몸 꼬임, 목 원이니까 꼬임 풀림으로 칩니다. 번쩍 쭉 가는 형태. 약간 빗 맞은 것 같아도 그냥 쭉 올라가는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거리도 나쁘지 않고요. 편하게 잡고 번쩍 쭉 우측으로 밀었더니 역시나 드로우를 표방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싹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도 하이 드로우로 이제 만들어지죠. 또 근데 셋업을 했을 때 진짜 편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다른 우드보다도 번쩍 쭉 계속 올라가서 그냥 스윗스팟에만 맞춰주면 그냥 잘 쳐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가 MP520 시리즈 아이언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MP518까지는 4번 아이언이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출시가 안 됐어요. 5번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는 4번 유틸리티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똑같이 이것도 드로우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쩍 하이에서 쭉 돌아 들어오죠. 또 그러니까 만약에 연습을 해서 이 스윙이 헤드가 언제쯤 따라오는지 그 느낌만 본다면 굉장히 편하게 칠 것 같아요. 번쩍 우측으로 출발했는데 싹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건 뭐 믿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옥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우측으로 훨씬 더 자신 있게 밀어 때릴 수 있는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클럽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 시리즈에서 MP520 우드 계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드라이버는 81만 5천 원이 여러분께 권장되는 금액이고요. 온라인에서.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는 45만 원, 그리고 유틸리티 클럽은 38만 원으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의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온오프 클럽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저는 감히 전국 최저가로도 구입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반여 동안에 이 온오프 클럽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접하다 보니까 헤드 기술도 헤드 기술이지만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샤프트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용 클럽으로 막 후려 때리는데도 다 따라와가지고 클럽이 쭉쭉 보내주는 거 보면 도대체 예전에 생각했던 팍 돌렸던 그런 카본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술력은 거의 독보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2020년도부터는 이 온오프 쪽에 말씀을 드려서 이 마스터스 인터내셔널 회사 쪽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나도 정말 저렴하게 클럽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클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바로 아래쪽 설명에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라인업을 갖다가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특징을 뽑아낼 수 없다면 저는 리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께 정말 찾아서 FF247도 그랬다니까요. FF247도 어딘가에 묻혀있던 클럽을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리뷰를 한 건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재미있게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없다. 그게 제 옥선생 리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막 쳐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카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어찌 보면 대놓고 나는 드로우 치는 클럽이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드를 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페이드를 굳이 치겠다고 하면 RD5900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얘는 그냥 우측으로만 딱 밀어 때리면 번쩍 한 다음에 우측으로만 밀어 때리면 보세요. 그냥 저는 밀어 때린 게 다거든요. 그냥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측으로 막 너무 많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측으로 밀어 때리면 죽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밖으로 때리라고 만들어놨어요. 딱 대놓고 우측으로 때리라고 만들어놨어요. 다 들어오잖아요. 싹 라인 타고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클럽 자체가 그냥 대놓고 우리는 하이 들어오 그래서 거리를 많이 내야 돼. 이제 그런 걸 표방한다는 거예요. 드라이버 딱 해놓고 들어놓고 우측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측으로 저는 어떤 느낌이냐 이걸 내가 어떻게 감아치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측으로 갈긴 거거든요. 그런데 야 정말 명품이네요. 이번에 쳤어요. 근데 우측으로 막 밀린 것 같았죠. 근데 라인 한번 보세요. 싹 해서 들어오죠? 근데 떨어진 게 250, 그리고 한 255 나가겠다. 그래서 250, 한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최적화된 클럽이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뭐, 페이드도 쳐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아이고, 아마추어 골퍼가 드로우만 잘 쳐도 충분히 잘 칠 수 있는데, 뭘 또 페이드까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걸로도 물론 페이드는 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RD5900과 MP520 이 전부 아카 라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디자인도 아예 달라요. 그런데 FF247처럼 정말 비거리 아이언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드라이버를 살리지 못해서 그 아이언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은 RD5900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옥스윙을 배우고 있는데 드로우를 못 내서 고생인 분들은 이 아카 시리즈의 MP520 드라이버 우드 시리즈를 쓰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옥선생 리뷰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2,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불러내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구입하시게끔 유도하는 게 옥선생 리뷰의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온오프 클럽, G3 클럽, 또 로디오 클럽을 갖다가 정말 상담을 받으면서 제대로 구입하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비즈니스일 수 있죠. 그런데 뭐 비싸면 여러분들 소문날까요? 하얗게 비싸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단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멤버십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옥스윙을 정확히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이병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 여기 또 큰일 났다. 이거 또 큰일 났다. MP520 시리즈 아이언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언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